공식적인 질문들을 좀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목사님이 음흠. 20대로 돌아갔다 지금 네. 와. 컨티넨탈 이제 막 들어가기 전이야 네. 그리고 아. 막 이제 진짜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럼 진짜 그때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해보고 싶다 뭐 지금 사실은 찬양사역과 예배사역과 목회로 꿈을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아, 난 아직도 배고파요 우리가 아 배고프세요 우리가 아는 청관용은 쉽게 말하면 그래도 많이 이루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20대로 돌아갔다. 그럼 난 진짜 이건 꼭 하고 싶다. 난 주저없이 이야기할 게 있어요. 네.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능통하게 준비하겠다. 와. 음악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난 그 언어를 정복을 하겠다. 언어? 내가 찬양사역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뭐 달린칙도 만나봤고 폴 발로시도 만나봤고 와. 다 만나봤거든요.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더 깊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아. 많이 놓쳤어요. 야 이래서 언어를 했었어야 되는 거구나. 아,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 후배님들도 네. 야 내가 될 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영어 찬양도 좀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아. 네, 외국인들이 들었을 때 어 이 사람 뭐 살다 왔어? 아. 이런 약간 그런 느낌에 그 제가 이 찬양 인도할 땐 막 이 스폰테니어스송 그러니까 비전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스폰테니어스송이라고 왜 이게 즉흥적인 거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짧은 영어 센텐스로 막 이렇게 해요. 그거는 이제 중학생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게 언제 빛을 발하냐면 해외에 나가서 영어권에 가면 완전 빛을 발해요. 아. 그 사람도 이제 한국말 하면은 뭐 이런 네, 이런단 말이야. 신기한 게 그 나이 때는 요 나이 때는 영어 해나 스페인어 해나 막 이러면은 개뿔 제주도도 못 갔다. 뭔 말인지 몰라. 개뿔 아유 근데, 제주도도 못 갔다 왔구만. 아유. 진짜 뭔 말인지 몰라. 그때는 이해를 못해. 몰라 진짜. 아 근데 저는 최근에 그걸 느꼈어요. 박피치 목사님 오셨을 때 같이 찬양했었는데. 네, 근데 언어를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 답답하죠. 네. 네. 계속 식사하는 동안 만약에 얘기를 언어가 잘 됐다면 네. 되게 이 개인적인 어떤 관계나 되게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런 분들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막 권위 차릴 것 막, 같고 막 이런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음악으로 친구가 되는 거야. 예배 안에서. 네, 되게 오픈마인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관욱 목사님하고 말만 통하면 이렇게 대화를 막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막 어떤 얘기도 하는데 막 우리가 아야야, 네이버치, 아야야, 뚜이부치, 뚜이부치, 제가 중국어를 3년 공부했는데 뚜이부치밖에 모르겠어요. 나거 뚜이부치.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불교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형님 죄송합니다.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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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를 해. 몇 개 나라나 뭐 대충 뭐 다 세보진 않았겠지만 목사님 지금 나갔다 온 나라가 거의만. 몇십 개 되죠? 아니, 아니에요. 아, 몇 개? 개? 아, 몇 개? 아, 몇 군데 없어요. 아유, 진짜. 미랄 불러놓고 거짓말 했잖아. 아, 미랄 불러놓고 거짓말 했잖아. 선배 말 때려도 되면. 네.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뜨이부치, 뜨이부치. 아, 그럼 진짜 언어. 언어 해야 돼, 언어 해야 돼. 언어 해야 돼. 진짜 방송 보는 사람들이 딴 건 몰라도. 남미, 무지하게 뜨거워요. 남미. 남미 가봤나요? 아니요. 우리 제주도 우리 지금 제주 우리 지금 제주도도 못 가봤다니까 아니 진짜 불붙어 있어 불붙어 있어 아. 그러니까 약간 영성과 칼라와 깊이와 모든 것들이 달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야 딱 두 곡으로 수만 명을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 일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여기서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열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좀 보면 스케일이 확 넓어지죠. 아. 야,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한국에서의 탑, 뭐 물론 탑이라는 개념이 웃기지만 진짜 열방에서 지금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있는지 진짜 후배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려면 언어가 돼야 돼요. 언어. 언어 좀 우리 좀 합시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저는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아, 나도 통역 쓰려고. 뚜이부치가 좀 있어서 사실 저는 통역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들 들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해야 돼 진짜. 진짜 언어를. 네, 장종택 목사님 저 잠시 후에 오시는데 지금 손갈국수 드시면서 손잡고는 너무 좋다고. 요분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공부를 10년 하셨는데 와. 미국에서 10년 했는데 영어 발음이 중국어 발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영어. 아, 두 분 친하세요? 아, 그렇게 친하진 않죠. 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되는 거야? 아, 없으니까 영어 발음이 중국어 발음 같다. 아, 이분은 아, 영어를 말했는데 아, 중국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아, 그런 식이니까 좀 더 영어에 집중을 해라. 장종태 목사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이제 목이 좀 풀리셨으니까 한 곡 정도는 와. 이거 막 안 시키기로 했잖아. 그거는 방송 전 얘기예요. 아. 그거는 방송 우와. 지금 많은 분들이 청구하는 목사님 노래 놓고 싶은데 아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렇게 목이 쉰 상태로 노래를 부르면 이건 대단히 실례예요. 아, 괜찮습니다. 옛날에 어느 코미디 프로에 이런 게 있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노래 좀 하면 하겠대. 전 진짜 음치예요. 저 못해요.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한 거야. 뭐 이런 한 거야. 그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그러면 살짝만 뭐, 할까요? 어떻게? 아, 그럼 몇 소절만이라도 몇 소절만 우리가 기타 좀 주실래요? 아, 예. Just One Touch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아~ 남미에서 내가 들었었던 노래예요. 근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후렴 부분만 외워가지고 왔다가 어떻게 이 노래를 알게 됐어요.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 가사가 너무 멜로디도 그렇고 남미에서 만들어진 노래인데 한번 해볼게요. 네. 떨리는데 이거 좋다. 박수 Just one touch, I'll be healed. Just one touch, I'll be free. Just your voice, I'll be whole. Just one word, I believe. Just one touch, I'll be healed. Just one touch, I'll be free. Just your voice, I'll be whole. Just one word, I'll believe. You're all I need. You're all I need. Holy Spirit, come break the words down. Break the words down. Break the words down. Holy Spirit, come shine your light down, shine your light down, shine your light down. Just one touch, I'll be healed. Just one touch, I'll be free. Just your voice, I'll be whole. Just one word, I'll believe. You're all I need. You're all I need. Just one touch. 자. 너무 좋죠 이 노래. 저리 치워. 저리 치워. 아, 전 아, 진짜. 아, 떨리네. 그렇죠. 근데 지금도 떨리세요? 앞에 찬양하고 이런 거 할 때? 이젠 좀 안 떨리시죠? 강단에 올라갈 때 안 떨려요? 죽도록 떨리죠. 알면 더 떨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네. 이렇게 좀 근데 목사님은 청관원 목사님은 이제 노래도 좋고 공연 좋지만
이렇게 액션이 리액션이 좀 특이해. 네, 맞아요. 네. 일반 찬양 사역자 액션 아니에요. 일반 찬양 사역자 네. 쉽게 말하면 우리 두 손 들고 자 하나. 이게 이제 일반적인 찬양인데 이제 목사님은 네. 일단 다리가 약간 15도가 굽어져 아. 고개가 이렇게 되고 리액션. 연습하시는 건 아니죠. 다리가 15도가 구부러지고 이게 되면 이거는 이거 침 흘리는 거 아니야? 침 흘리는 거 아니야? 욕하는 욕하는 건데. 아니,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리액션. 않을까? 아, 약간 아니 근데 좋아요. 그러니까 이, 좋아요. 저는 이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사역자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매니아들이 조금 많은 사역자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운, 좀 더 이렇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아티스트적인 느낌이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로맨스 업관 내고선 다시 못 부르잖아요. 춤이 안 돼가지고. 성현의 댄스. 뒤에는 이게 못 하겠어. 그 뒤에 있는 친구들 아주 난리를 치는데 조금씩 조금씩 힘들어하시는 게 조금 보이더라고. 우리 저기 학교 그 무용과 애들. 무용과 학생. 그 친구들 뭘 만났더라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와가지고 굉장히 신선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지금 동시대적인 색깔이 꼭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왠지 기독교 바운더리를 넘어간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역자가 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던 월십도 그랬고 일렉트로닉 음악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하트가 정말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사람이고 메시지가 분명하면 저는 호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미션 스쿨 많이 다니시죠? 네, 그래서 다니죠. 전 세계에서 난 지금 단어 선택을 잘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예배 인도하기 어려운 데가 미션 스쿨이에요. 아. 학점 때문에 와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감이 너무 많은 자리란 말이야. 이런 자리는 영적인 것도 영적인 건데 이 사람들이 호환할 수 있는 음악과 이야기가 필요해. 교회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못 하잖아요. 어, 그대로 하면 저번에 두 명 독침 맞은 적 있어요. 할렐루야 했다. 그래가지고 쫙 이겨서 두 명 정도 독침 맞고 수술한 적도 있고 테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테러. 계속 테러는 미션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와. 아 이거 드리고 싶은데요. 네. 경인. 그렇죠. 그래서 좀 뭔가 에, 시대적으로 호환할 수 있는 칼라 늘 고민하는 사역자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시도하는 사역자로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 저 멋집니다. 자 우리 신은비님이 혹시 목사님 앨범은 언제 나오냐고. 잠깐 생각해 보면 목사님이 지금 정규 앨범을 내신 게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 마지막 앨범이 뭐였었죠? 마이티 제너레이션. 마이티 제너레이션 3집이죠. 오~ 아니 이제 내가 제가 빼기에서 매니아입니다. 어, 매니아. 나는 근데 매니아가 많아. 그 늘 팀 음반, 솔로 음반, 팀 음반, 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내 디사이프 때부터 그랬기 때문에 앨범 개수를 보면 좀 많이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 음반 솔로를 이제 세 장밖에 못 냈죠. 27년, 8년을 했는데. 근데 난 전 앨범을 내는 거, 곡을 만드는 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이에요. 목표라니까 더 시간이 없고. 그럼 이제 좀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 좀 준비하고 있고 작업하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만약에 받아본다면은 언제쯤이면은 올해 안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아직도 7개월이나 남았는데 디지털 음반을 하나씩 둘씩 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두 곡을 제가 로맨스업과 퍼즐을 만든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작업을 한 곡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한 곡 한 곡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아마 뭐 올해 말 내년 초 이 정도쯤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주님 오시기 전에 꼭 한번 올해 안에는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제 그 음반 때문에 배운 어때요? 청관의 목사님 앨범이 나오면 후배 사역자들 어때? 그걸 딱 보고 배우나요? 우선은 되게 기대가 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전체적으로 앞서가시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음악들이나 시도를 굉장히 하세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당신의 그 말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거워진다. 이번에는 좀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우리 형님이. 근데 항상 그래요. 당신의 그 말 때문에. 아 근데 우리 한성 후배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좀 교만한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좀 누군가는 좀 앞서가고 누군가는 좀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람도 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전하게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비난을 받고 너무 앞서간다는 얘기를 듣더라도 불신자들은 또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세상은 달리 바지를 여기 찢읍시다. 일단, 일단 여기는 좀 찢어줘야 돼. 당신이 지금 바지가 너무 작해. 여기 찢고. 근데 지금 찢은 바지 이거 지금 몇 년째 입으시는 거예요? 지금 찢은 바지가 지금 이 스타일이 지금
되게 오래되셨죠. 목사님 이렇게 가면 아직도 조금 어려워하진 않나요, 한국 교회가? 어려워하든 말든. 저는 젊은이 사역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줘요. 이 정도쯤이야 뭐. 찢는 거 좀 그렇던데. 뭐 여기 찢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좀 찢은 거. 아, 그러니까 좀 젊은 사역자들이 약간 좀 도전해서 한번 해라. 네. 한번 해봐요. 네. 근데 지금. 근데 이 남 이게 아 여기 얘기 좀 좀 해봐요. 외모가 형님은 도전해도 될 만한 외모인데 여긴 도전하기 너무 착한 외모야. 성시경. 아 성시경 안 닮았어 살 좀 빼면? 아 죄송합니다. 약간 성시경과 있어. 아, 지금 저자매가 지금 독침 쏠 뻔했어 형님. 성시경 얼마나 혼남이야 혼남. 아 감사합니다. 혼남이 혼남이 아니라 혼남. 성시경 닮았다고 말해서 혼남. 일단 우리는 혼남으로 가자. 네, 혼남으로 오늘. 우리 보라자매님 아까 질문서부터. 아, 지금 들어도 되게 옛날 1집은 반 제가 들으면서 왔거든요. 근데 되게 지금 넣은 노래랑 견주었을 때도 안 밀리시는 거예요. 혹시 집에 앨범이 1집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2, 3집을 안 사신 건 아닌데. 와 대박. 감사해요. 아, 과찬이 다가가는 거 보니까 형이 없어 여기. 아 아니에요. 없어. 아, 좋습니다. 근데 잠깐만, 그러면 그거 물어봅시다. 선천적인 목소리예요, 연습한 목소리예요? 목소리가 맞아요. 들리잖아요. 되게 네. 딱 느껴지는 목소리. 한성 형제 같은 경우는 연습파 후배예요. 이 친구는 하루 종일 연습하고 아, 제가요? 하루 종일 불러요. 여기 연습 많이 하고 소문이 났거든요. 오래전에도 연습을 하죠. 네. 아, 청관웅 목소리는 아니 청관웅 목소리는 좀 타고난 목소리가 좀 있다. 근데 저는 찬양사역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까짓게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면서 좀 성숙되어져 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앨범에 내 목소리가 나온 건지 컨티넨탈 음반서부터였거든요. 뭐 그때 불렀던 노래 들어보면 뭐 못 들어주겠어요. 목소리는 까랑까랑한 게 아직까지 미성인데 이 뭐라 그럴까 가슴으로 노래하는 법을 아직 그때는 몰랐지. 이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보컬 디렉팅을 스튜디오에서 해보면은 이 사람이 한번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 한번 가가지고 내가 좀 해. 저도 이렇게. 이 사람 여기 꺼주시고 가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곡을 이렇게 가르쳐 주죠. 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 주고 가슴 속에 그 그림을 갖게 하면 진짜 마법처럼 나와요. 아. 그러니까 난 노래는 가슴으로 부르는 거다라는 걸 200% 믿는 사람이에요. 예배는 더더욱이나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가사들이 너무 익숙하고 생각 없이 멜로디 리듬으로만 부르는 경향들을 볼 때마다 조금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난 후배들에게 네가 젖지 않았는데 마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젖게 할 수 있겠니? 늘 그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목이 많이 상했지만 감히 조금 노래를 가슴으로 부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설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가슴에서 정말 이게 막 내게 타오르는 메시지는 이게 막 호소력이 생기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질문과는 상관없는데 질문을 잊어버리셨죠, 형님. 뭐였나요? 노래 연습 많이 하셨냐고. 아니 제가 노래 연습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물어봤는데 갑자기 그래서 설교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나는 내가 그래서 내가 너무 편해가지고 오늘 막 줄줄줄 망연하네요. 저는 노래 연습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찬양 사역자가 되려고 막 노력하거나 애를 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제자리를 찾는 이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물론 노래 연습은 했죠. 길거리에서 이거 끼고 길거리가 내 노래 연습실. 한 번은 이 지하철에서 이 R&B를 내가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좀 라인을 막 이렇게 마이클 볼튼이나 뭐 이런 옆에 사람들 앉아서 이거 하고 있는데. 근데 나는 분명히 작게 불렀어. 지하철 안에서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다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난 작게 불렀는데 컸던 거지. 아 사람들이 이거 다 찍어보면서 있었구나. 아 그땐 이게 없었고. 아깝다. 이거였지. 이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지하철 그 문 앞으로 싹 가요. 싹 열리면 뒤도 안 쳐다보고 싹 나오지. 그러면서 이제 이 지하철 노선도 있잖아요. 걸로 싹 가요. 다 알면서 이게 빨리 지나가도록. 지나가면 휴. 내 연습실이었죠. 그렇게 이제 길에서도 연습하고 차 안에서도 연습하고
꿀팁했던 거 있어요? 꿀팁 후배 사역자들이 네. 진짜 이런 거 주십시오. 한번 젊을 때부터 이런 음악이라든지 사역에 이런 건 좀 나는 모든 뭐 창조는 뭐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누가 얘기했던 거 아니야? 누가 얘기했지? 네. 아주 바한가 아니야? 누가 했던 거? 모차르트, 에디슨. 우리 엄마는 안 했던 거. 같아. 카피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아, 네. 세계 최고의 뮤지션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우리 제자들에게 장르별로 네가 한 곡씩만 정복을 할 수 있으면 너는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심지어 이 스윙 재즈도 노래하는 법들을 이렇게 디렉팅을 해줘요. 아. 그건 전혀 다른 길로 노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락은 또 다르고 발라드는 또 다르고 R&B는 또 다르고 뭐 이렇잖아. 근데 우리는 어떤 노래를 딱 갖다 대도 똑같다는 거죠. 맞습니다. 약간 발라드에다가 민중가요를 조금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약간 트럭까지 얼마 이렇게. 그냥 음악을 음악으로 대하는 훈련을 교회 안에서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전혀 제 멘트는 동요가 네. 아니에요. 나는 오늘 뭘 해도 그냥 까이네 그냥. 음악은 나하고 아닌 거야. 근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디렉팅이나 이렇게 알려주는 걸 좋아하시네. 이게 교수님을 하니까 몸에 배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럴까요? 그러면은 네네. 청관웅 목사님 앞에서 언제 후배들이 자기 노래를 한번 해보겠죠. 아~ 본인들이 내 노래를 살짝 한번 맞대기로 하고 약간 개인 팁을 하나씩 두 명한테 살짝 너무 어려운 걸 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초면에? 할게. 좀 해줘. 할게.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 이게 방송을 뽑아야 되니까. 네. 아, 그럼 자기 노래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코멘트를 살짝. 이런 거 좀. 이거 괜찮겠다. 그렇죠. 보라 씨 먼저 할까요? 보라 씨 먼저 거기. 근데 보라 씨는 자기 노래를 준비 안 하고요. 다른 노래를 준비했어요. 네, 심지어 본인이 야심차게 밀고 있는. 아주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노래를 준비했어요. 한번 들으시고 우리 보라 자매를 위해서 청관웅 목사님의 개인 꿀팁을 한번. 어, 네. 어려운 딱 한번 줄 수 어려운 건데. 지금 또 떨 때 또 떨 것 같은데. 하여튼 아까 원래 저렇게 안 떠는데 떠네. 네, 네. 진짜 강한 친구인데. 4월 10일 뮤지컬 모세 하는 자매인데 저렇게 떠네. 보러 오십시오, 많이. 네, CTS 노량진 홀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양로원에 자주 가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머님들한테 폭풍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머니들을 위해서 네, 네. 네, 여러분들 양로원 어머니들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악보가 피아노가 쉽지가 않은 악보인데. 네. 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주고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그대와 나 함께라면 더욱더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히 저 별로 돌아가리. 다 같이 할까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내놀라라. 같이 해드려요. 한번 할까요? 어머니 미워하는 마음 없이 이모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아직 좀 안 끝났어 이모.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리고 아름다운 네벨나라로 갈 수 있다네. 아, 이런 노래가 나올 줄 몰랐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보라자매를 보면서 노래 한 곡씩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친구가 그러니까 노력하는 친구야. 왜냐면 아직 내 신인들은 아직 음악이 막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막 경로당도 가고 어쩌면 고아원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가면 그들과 소통하는 노래를 만드는 거야. 캬, 멋있지. 그러려고 보라자매가 이 곡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양로원 얘기 들었을 때 감동이 확 왔어요. 사람들은 멋있는 무대만을 원하죠. 근데 주님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의 가능성을 보신다는 걸 모르지. 만약에 양로원 갔는데 이 미라를 부르면 정말 돌에 맞는 거야. 근데 양로원 가면 진짜 트로트 많이 불러요. 양로원 가서 미라를 부르면 진짜
자, 한번 어떠세요? 딱지 우리 하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보라자매 응원하는 말 한마디만. 응원하는 말. 청관옥 목사님이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좋으시네요. 갑자기 티티. 힘내 이 사람아. 이 노래가 네, 저기 그 심수봉 씨 노래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심수봉 씨 솔직히 좀 이렇게 트로트 옛날 분들 하면 좀 이렇게 좀 뽕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노래를 진짜 다시 한번 최백호 막 이런 분들 우리가 젊은 세대들 전혀 모르는 이런 분들 음악을 들어보면 관록이 양희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죽는데 스튜디오 가가지고 녹음을 하면 그냥 엔지니어가 그냥 막 왕자 압도가 돼가지고 그 정도로 성량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 곡을 완전히 자기가 그냥 그냥 내 몸에 붙을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유체이탈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그 백만송이 백만송이 이 노래는 백만송이 백만송이 이거 제가 그 헤어짐 이별의 슬픔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노래인가요? 가사를 다 잘 못 들었는데 이 가사가 네.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져가지고 그렇죠. 헤어졌을 때도 있고 사랑이 거야, 뭘까라는 거야, 고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을 저기, 알았다 뭐 저기죠 주님? 그러니까 이젠 뭐 빛처럼 호련이 나타난 그런 사랑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직접 뵌 적이 있는데 심수봉 예수님 생각하면서 만드셨다고 아 그래요? 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어려웠지만 그 사랑을 알았다. 그럼 아무튼 결론은 네. 보라자매가 목소리가 좋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갑자기. 지금은 라이브 생라이브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슴으로 이렇게 부른 것은 내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음악적으로 막 하신 거죠.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가슴으로 부르는가에 대한 그 진정성 같은 것들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아까 말하고 싶었던 건 이런 심수봉, 뭐 양희은 이런 분들은 진짜 툭 건드리면 그 인생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런 면에서는 조금 여기 독침이 나오시네. 독침이 독침이 나오네. 독침이 나오시네. 툭 건드려. 여기가 독침이 나오네. 그죠? 깜짝 놀랐네. 봐봐. 네. 어쩌면은 지금 이 여기 영상에서 부르는 이 무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무대인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뻘쭘하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급히 막 가는 것 같은 느낌에 좀 아쉬웠죠. 좀 이렇게 떠는 느낌. 요 한 순간에도 몰입하는 걸 보고 싶어. 네. 아, 네. 보고 싶어. 아, 볼 거야. 네. 볼 거야. 준비한 곡이 무슨 곡이에요, 이번에? 제 곡인데요. 옷자락이란 곡인데 아까 목사님이 불러주셨던 그런 경상도 사람이세요? 아니요. 저 서울 사람입니다. 아까 이렇게 아까 이렇게 나오는데. 네. 아까 불러주신 그 곡이랑 의미가 좀 굉장히 비슷한 곡입니다. 옷자락이라. 네. 남미 그 곡이랑. 네, 네, 네. 그러니까 가사 의미가 의미가 네. 곡은 네. 그런 건 아니고 네 곡은 제 곡입니다. 얼굴은 남미가 아닌데 성시경 아유 오늘 혼남 오늘 많이 혼남 친구들한테 많이 혼나요. 네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구만. 아 네 맞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만든 난 뭐가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만든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네, 김용민 혼남 자 그럼 한번 음악을 주시면 한번 한성 갑시다. 혼남 성시경 형제 MR 조금만 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 잘 안 들려가지고요. 음악 스타일도 비슷한데 남미 아니야 성시경 아 성시경 아. 혼남 나의 삶이 무력해질 때 내 맘대로 인생이 흘러가질 않을 때 꿈꿔왔고 기대했었던 어린 시절 바람들 모두 사라져갈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사는 의미조차 희미해질 때 그렇게 울고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 주님
하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나의 병들을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텐데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단 한 번만 내게 명하신다면 나의 무너진 모든 인생이 온전히 회복될 텐데 노래가 좀 길다. 그래도 그냥 일단 신인이니까 끝까지 듣는 걸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사는 의미조차 희미해질 때 그렇게 울고 있어. 결국나 이럴 줄 알았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아, 나 이게 불안불안한 거야. 아, 나, 이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했는데 결국 터졌어. 아니 어떻게 가사가? 가사가 내가 노래가 좀 길다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 순간 거기에 지금 묵상이 돼가지고 웃고 있는데 울어야된다고 하니까. 너무 또 음악이 너무. 네, 좀 길었네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거 기도할 때야겠네, 그렇지? 네. 아, 아, 좋은데요? 그렇죠. 아, 정말 네. 모든 걸 다 포기할 뻔했네 지금. 이 어쿠스틱 피아노의 이 탁 그 잔여음 쌍할 아, 이런 것은 나오지 않죠? 아~ 너무 좋은데요? 네. 어, 어떻게 딱 목소리 보기에? 아 너무 좋아요. 하성 형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부러운 미성. 아~, 아 나는 이제 많이 상했다 아이가. 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난 언제 저럴 때 한번 생기나. 죽기 전에 한 번. 감정 표현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가슴을 담는 것도 훅 느껴졌고요. 네. 근데 요런 얘기 만약에 내가 음반 프로듀서였으면 네네. 지금은 물론 주님을 만난 은혜와 감사 나의 부족함에 대한 어떤 그런 거지만 그 색깔과 컬러가 슬프고 우는 컬러여야만 할까? 아, 내 말이 그래요. 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 저기 우리 멤버 뉴젠 멤버가 네. 디지털 음원을 이제 내요. 그래서 오늘 보컬을 해가지고 나한테 감수를 해달라고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 녹음한 걸 들려줬어. 근데 음악이 되게 예쁘게 노래를 잘했어요. 음정 박자로 보면 아주 좋아, 좋은데 이 곡이 약간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환이나 기쁨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아~ 하는 노래거든요. 어 그런 어떤 도달하지 않은 것 같은 갈망. 그런데 풋풋한 소녀가 뭔가를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얘가 너무 이쁘게 잘 부른 거야. 근데 그 곡에 대한 칼라 그 색깔은 좀 아쉬운 거지. 그래서 내가 너 이대로 그냥 내도 된다. 뭐 잘 불렀다. 근데 2%가 부족하다. 네가 결정해라. 그렇게 이제 녹음한 걸 내서 평생 후회할지 결정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 결정하지 말란 얘기를 어렵게 얘기해. 평생 듣고 괴로워하든지 아니면 내가 코멘트한 대로 한번 다시 불러보든지 다시 부르겠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약간 자유. 그리움과 갈망 하지만 슬프지 않은 요 묘한 톤을 한번 만들어봐라 해서 네. 한번 할 거예요. 네. 되게 그런 것처럼 내려면 내 평생 후회할 거야. 뭔가 자유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런 측면에서 요 약간 슬프고 이렇게 막 애절한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소망 쪽으로 바꾸면 훨씬 더 따뜻한 음악이 되지 않을까. 네. 그죠. 그런 생각이 가요. 야 이거 엄청난 과일이네.
자, 우리 한성 형제 보려하자면 오늘 진짜 개똥 탔네. 개똥. 네. 아, 최고의 날입니다, 정말. 개똥. 아, 개똥은 너무 그런다. 일수? 일수. 성관우 목사님과 30분 이상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 저도 아주 재밌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엔 목사님 천국 행진곡에 좀 한 번이 아니라 좀 몇 번 정도 고정적으로 좀 이게 나와서. 천국 행진곡인가요? 네, 네. 저희 프로그램이. 네. 아, 나는 번개탄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번개탄에서 만드는 천국 행진곡. 천국 행진곡. 네, 그렇죠. 천국 행진곡. 제가 이제 천국 갈 때까지 한번 하고 싶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야심찬. 나중에 한번 목사님 또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또 오시는 거로. 네네네. 그럼 여기서 악수를 해요. 요, 야, 악수.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가 반드시 또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 또 독침 쏘는 줄 알았네. 저희 프로그램 독침 얘기 처음 들었네요. 천국 행진곡이에요. 알겠습니다. 목사님에게 천국이란 마지막. 나에게 질문이? 천국이란. 네, 저희 그러시네요. 공식 질문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니까. 목사님은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이자 사명이다. 소망이자 사명이다. 무슨 사명? 천국이 소망이란 건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건 다 이해가 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능력과 은혜와 회복과 그 하늘에 속한 것들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다오. 그게 빛과 소금이고 누룩이고 제자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고 저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천국이 임하도록 만드는 천국이 임한다는 건 이제 뭐 그런 게 아니죠. 공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는 것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 사명이지 뭐. 내가 사는 이유 노래를 하는 이유 대본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는 이유 그죠? 요즘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시간 네. 없죠. 시간 많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람이 없는 노래, 사람이 없는 사역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사역이 아닌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사람. 왜냐하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은 일이었어. 이게 난 너무 막 둘째는 그러니까 둘째가 아니라 첫 번째 계명과 같은 레벨의 계명이라는 건데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도대체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시는 걸까? 저 같은 마음하고 비슷한 건데요. 뭐냐면 저는 출연진들 청관은 목사님 한성 보라자매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세 분을 너무 사랑한데도 불구하고 방청객이 더 사랑스러워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 같이. 같이 해야 돼. 같이 가는. 이제 그러니까 청관은 목사님이 나오셔야 된다고요. 같이 있어줘야 돼. 나온다니까. 네. 아 진짜. 같이 하니까 너무 좋네. 너무 좋아. 하나님의 마음과 이웃사람과 모든 것이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진짜 끝내면 안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한 시간 반이 후쩍 갔네요. 2분 남았네. 2분. 네. 2분. 행복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마무리하고 마무리할게요. 보라자매님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긴장되고 기대되는 시간이었고요. 또 기대한 만큼 또 얻어가고 또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백만송이는 앞으로 아마 영상에서 수천 번 나가질 것 싶어요. 아, 전에 영상은 삭제해 주시는 걸로 다시 부르고 가는 걸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한성 형제. 아, 네 정말 이제 이렇게 또 제 찬양 사역의 롤 모델, 좀 이렇게 불을 던지신. 그런 분이 지난번에 강명식 씨라고 그랬지 않았나요? 강명식 씨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 처음 나오는 거라 네, 오해입니다. 아주 기분이 나빠요. 아주 이 친구가 여러 번 나왔는데 오랜만에 또 막히는 거야. 롤모델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 진짜 저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예배인도자 학교 가서 모든 걸 다 배우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그런지 노래 준비하면서 되게 설렘도 있었고 또 그리고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이무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청관우 목사님 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교제의 자리로 계속 이어져 갔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네요. 네. 아 좋습니다. 박수 언제라도 오세요. 네네네. 언제라도 오세요. 저는 다른 데가 있을 거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 학교에서 놀다 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지? 네? 혹시 여기 그런 거 아닌데? 방송에 한 세 번만 나오면 모든 이미지 다 깰 수 있습니다. 오늘 독침 청관웅 오늘 정확한 이미지 저희가 예고편 포스터 사진도 이걸로 나가는 거로
목사님 오늘 어떻게 함께 하신 소감이 좀 어떠세요? 아, 즐거웠고요. 네. 네. 뭐 영성도 은혜도 다 중요한데 십자가도 저는 즐겁게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이를 벅벅 깔면서 십자가를 졌을까? 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면 늘 가난, 고난, 어려운 것만 생각. 우리가 고난스러워 보입니까?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뭐 재정적으로나 뭐 이것저것 좀 피곤할 수 있고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영혼을 주님께로 이끈다는 이 가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전 이모의 목사님이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 커피숍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후배 사역자들이 설 자리가 없지 않냐.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 우리는 정말 그런 기회가 많았는데 좀 세워주고 싶고 어떻게 썼는지 이렇게 커넥팅, 연결시켜주고 싶다는 그 얘기에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어요. 얼마나 멋있는 생각입니까? 아, 진짜 같은 마음으로 진짜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선배님 후배님들 같이 있고 여기도 방청객들 이분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분들이 이제 삼성그룹의 며느리로 갈 수도 있고 대우 며느리로 갈 수 있고 대우는 안 되겠네요. 아무튼 이분들이 모르는 거니까 우리 모두 다 한 가족이 돼서 천국 행진곡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 청관웅 목사님과 한성자매님 보려자매와 함께한 시간들 목사님 너무 감사했고요. 네, 나중에 꼭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들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